네, 오늘 OPH통 이데일리 맵의 오현진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뭐 또 간만에 미증시를 포함해서 또 우리 증시도 외국인 기관 수급 들어오니까 확실히 좀 상승력이 좀 나타나고 있네요. 네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시장 약세장 계속 흘러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아까도 표현했지만 그 퍼펙트 스톰이라고 표현하는데 네네. 이런 어떤 악재들이 계속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돈을 좀 안전에 지켜야겠다라는 또 심리가 많이 작용하는 것 같아요. 네네. 지금 뭐 개인 투자자들마저도 회사채 매수 급증하고 있다라는 얘기 들리는데 현황 어떤지부터 들어볼까요? 네. 원래 이제 채권은 그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매매하는 재테크 수단은 아니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 네. 최근에 그 진입했던 또 MZ 세대, 또 2030 세대 투자와 재테크에 굉장히 밝고 뉴스에 민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식 시장, 뭐 코인 시장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좀 안정성이 높은 채권 시장에까지 관심을 갖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매수 규모를 보면 네, 상반기 장외 채권 시장에서 회사채 2.7조 원 정도를 매수했는데 이게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2배 이상 급증한 규모고요. 네. 그래서 작년 1년 전체를 봐도 올해 상반기에 이미 작년 매수 규모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회사채를 좀 공격적으로 매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주식이랑 코인 시장이 좋았다면 네, 회사채를 이렇게 사진 않겠죠.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네. 재테크는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자금을 좀 안정적인 채권으로 옮겨놓자라는 심리가 좀 발동하지 않았나 싶고요.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 국채 매수 규모도 6,800억, 작년비 한 10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근데 국채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상대적으로 좀 낮죠. 그래서 3% 초반대임에도 불구하고 국채에 대한 수요도 높았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주식과 코인 시장이 불안정하다라고 보는 개인 투자자가 아직은 좀 많은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네. 자, 채권 시장에서 원래 그렇지 않았지만 지금 상황은 또 큰 손이 돼버린 개인 됐네요. 네네. 네, 그렇죠. 어느 정도 지금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렇다면 또 반대로 기관 쪽에서는 좀 매수를 좀 줄였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네, 네. 기관 쪽에서는 실제로 매수를 좀 줄였어요. 그래서 채권은 아무래도 금리 인상기에 투자하기는 좋지 않다라는 게 경제학 쪽 원론적인 입장이고 네. 지금 기관은 전체적으로 보시면 몸을 좀 사리는 것 같아요. 안전투자 쪽으로 조금 더 하고 있고 물론 최근에 주식 비중이 좀 늘어나기는 하지만 기관 쪽에서는 평소에 이제 채권을 사는 양보다는 한 20, 30% 정도 매수 규모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채권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가 이제 조금 더 큰 손으로 부각되는 게 아니냐 이런 기대감을 하게 하고요. 근데 이제 전체적인 재테크 시장을 보면 주식 시장보다 채권 시장이 훨씬 더 큽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뭐 개인이 아무리 지금부터 회사채를 많이 산다고 해도 개인이 채권 시장을 좌지우지하거나 하지는 않을 거예요. 결국 전체적인 채권 시장의 방향성은 뭐 기관 투자자라든지 외국인 투자자, 결국 큰손 투자자가 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이런 현상은 우리만의 분위기는 아니겠죠. 미국 시장은 어떻습니까? 네, 미국 쪽에서도 이제 국채를 비롯한 이제 회사채들을 매수하려는 움직임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금리 매력이 예전보다 커졌기 때문이라고 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금리 쪽에 한번 보면 미국 우량 기업 채권에 대한 투자도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보면 그 미국 채권 순매수 전년 동기 대비해서 4배 정도 확대가 됐고요. 미국에 있는 개인 투자자들도 자사에도 그 회사들을 좀 사들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반면에 이제 동기간 미국 주식 순매수는 전년비 7% 이상 감소했어요. 네. 그러니까 주식에서 조금 이제 위축된 자금이 채권으로 넘어가고 있는 게 수치로서도 확인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의 애플 같은 경우 그 1년 기준으로 봤을 때 연 금리가 4% 정도 형성돼 있으니까 네. 꽤 짭짤하죠. 네. 초우량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자금에 대한 수요를 불러왔다. 특히 이제 아마 한 지난달이나 지난달 정도에 미국의 회사채를 투자하신 분들은 수익을 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원달러 환율이 좀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미국의 채권을 투자할 때는 환율도 영향이 있는데 지금 원달러 환율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1,300원을 뚫어버리다 보니까 네. 미국에 있는 채권 투자를 했을 때는 충분히 이제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도 뭐 상황은 똑같죠. 네, 투자 적격 등급이라고 볼 수 있는 BBB 이상의 네. 회사채들의 채권 금리가 지금 5에서 6%입니다.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발행된 기업들을 보면 뭐 JTBC나 두산 에너빌리티, 한진 네, 이런 기업들이 모두 다 5% 이상의 금리를 내놨고요. 2A급 우량 기업물의 3년물 회사채 금리는 4%를 넘었습니다. 네. 이건 작년 대비 2배 정도 급증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작년에 2%밖에 안 줬어요. 그래서 굉장히 크게 금리가 올라갔다라는 거고
2A 정도의 회사는 어떤 회사가 있냐? LG유플러스나 코스코, 말 그대로 초우량주입니다. 네. 그리고 또 2A 등급으로 분류되는 게 SK하이닉스. 제가 오늘 증권사에서 문자 받았어요. 4%짜리 네. 채권이 나왔다. 네, 그래서 지금은 초우량 채권도 4% 금리를 한국이든 미국이든 좀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앞서 그 이제 2030 이제 발 빠른 분들 회사채로 머니무브하고 있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발이 느린 주린이 분들도 네. 이제 좀 채권 투자 나도 해볼까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러면 투자에 있어서 좀 어떤 점을 좀 유념해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금리 상승기인데 리스크는 없을지 이런 것도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채권을 이제 막 투자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직접 채권을 사는 건 부담이 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액수 제한도 좀 있어서 네. 아예 소액을 또 매수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러신 분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또 ETF겠죠. 그러니까 네. 지금 시장에 뭐 코덱스 단기채권이라든지 채권 관련된 ETF가 많이 상장이 돼 있었습니다. 지난달에 그 코스피가 13.5% 빠졌는데 네. 상장되어 있었던 채권 ETF는 보합에서 한 0.51% 정도는 수익권이었어요. 그래서 지난달에 네. 네, 채권 ETF로 좀 피신을 하셨다면 일단 좀 방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주식과 채권의 밸런스 맞춰가시는 것도 방법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거죠. 네, 금리 상승기에 채권 투자는 평가 손실이 난다. 근데 요 부분인데 이제 금리랑 채권 수익률은 반대로 갑니다. 그렇죠. 근데 이 개념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네네. 뭐 삼성전자가 연 4% 금리로 채권을 발행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기준금리가 예를 들어서 뭐 2%다. 근데 기준금리가 3%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앞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그대로 4%에 찍어내진 않겠죠. 그렇죠. 5%든 네. 6%든 높여서 찍어야 돼요. 그러면 똑같은 기업이 똑같은 기간의 채권을 뽑아내는데 금리는 하나는 4%고 하나는 5%다. 당연히 5%짜리가 매력적입니다. 그렇죠. 기존에 발행됐던 4%짜리 채권은 가격이 떨어지겠죠. 이게 이제 금리 인상이 채권 수익률에 악영향을 끼친다라는 기본적인 이론인데 경제 현상이 뭐 무조건 이론대로만 가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네. 채권을 투자하기가 아주 나쁜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미래의 금리 인상 기대감을 채권 수익률은 이미 선반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반기에 미국과 한국이 금리를 올릴 거라는 걸 모르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사실상 무조건 올린다라고 보셔도 과언이 그렇죠. 아닌데요. 네. 그렇다는 것을 모든 경제 주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채권을 발행할 때 그 부분을 반영시켜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A급 회사채는 작년에 2%였어요. 근데 지금 4%잖아요. 그렇죠. 다른 채권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금리가 월등하게 높아졌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만큼 시중금리가 오른다면 채권을 투자하셔도 그렇게 큰 손실은 보지 않는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신용등급이 낮은 채권은 금리 인상기에 높은 수익을 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이제 금리 인상기에는 경기가 괜찮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정크 본드라고 불리는 뭐 2B 이하급, 그러니까 조금 이제 고위험 고수익,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채권들의 수요가 좀 올라가요. 그러면서 그런 채권들의 수익률이 또 끌어올려지는 이거는 이제 금리와 채권 수익률이 반대로 가는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네. 이런 경우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이런 부분들은 채권을 만기까지 가져가지 않았을 때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채권을 사서 그냥 만기까지 가서 이자랑 원금 받을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금리가 올라가던 올라가지 않던 내 수익은 고정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만기 전략을 짜실 거면 금리에 휘둘리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는 건데 다만 일각에서는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제프리 건들락이라고 하는 미국의 채권 펀드 굉장히 유명한 네. 매니저가 있는데 네. 지금 채권 시장이 좀 많이 왜곡돼 있다. 이렇게 이제 밝혔어요. 뭐 다시 말하면 채권 시장은 좀 위험하다라는 거죠. 근데 근거는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경기가 네. 좋아서 금리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네.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서 그걸 잡으려고 금리를 올리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도 금리는 계속 올라간다. 이것은 소비자에도 기업에도 굉장히 치명적인 부분인 건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든 채권이든 뭐 피할 곳이 없이 다 떨어질 것이다. 뭐 이런 의견도 밝히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니까 네. 결국은 스태그플레이션이 좀 안정되는 여부를 같이 체크하시면서 또 채권 투자도 같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네. 생각은 듭니다. 뭐 좀 마침 또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뱅가드에서 주식 채권 6대4 비율 얘기하던데 네네. 우리도 뭐 그런 정도로 가면 괜찮을까요? 어떻습니까? 근데 그것조차도 또 의견이 분분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통적으로는 이제 6대4 비율을 유지하는 전략이 괜찮기는 했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일반 개인 투자자 기준이 아니라 조금 자산이 많으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기관 투자자 기관에서의 자산 배분이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정상적인 금리 인상기는 아니기 때문에 그쵸. 이런 배분 전략도 아예
올바른 전략은 좀 아닐 수도 있겠다. 오히려 지금 현금도 좀 적절하게 유지하는 게 좋을 수도 있겠다. 이런 의견들도 많습니다.